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3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부터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엄마들이 눈물로 지켜낸 가수 황영웅 이야기를 예약 주문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갑제닷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해 주시고 또 전화로 주문을 해 주시느라고 어제 우리 사무실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 주시고 또 선물용으로 여러 권을 주문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 예정대로 하면은 12월 5일부터 주문받은 책을 배송하게 됩니다. 10% 할인, 그리고 배송비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이 책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현재로는 제목입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엄마들이 눈물로 지켜낸 가수 황영웅 이야기는 부제목이죠. 다만 표지의 디자인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게시한 것은 황영웅 CD를 붙였는데 어떤 분들의 의견은 이 책의 주인공은 황영웅 가수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10만 통의 주옥과 같은 댓글을 보내준 팬들이다. 민들레 모임이다. 민들레 홀시다. 뭐 이런 분들 의견도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책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이 글의 필자들이죠. 10만 통을 보내주셨으니까 아마 중복되는 분도 계셔가지고 아마 글을 써 보내주신 분들은 몇만 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제가 골라서 실은 댓글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다만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들레 홀씨란 말이 가장 맞는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민들레를 표지 사진으로 넣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표지 디자인은 유동적입니다. 다만 주인공은 민들레 홀씨입니다. 민들레라는 이 꽃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뿌리가 깊어가지고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고 홀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은 여기저기 실을 뿌리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내주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민들레 모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미지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라는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 한 분이 이 제목을 쭉 읽다가 기다린 날이 왔어요. 이게 좋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 여기에 지난 9개월 동안의 모든 사연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목이 좋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표지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 원래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기자식으로 좀 드라이한 것이었습니다. 황영웅 신드롬, 죽이기와 살리기, 음폭과 뭐 눈물의 대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조금 산문적인데, 기다린 날이 왔어요. 함께 해요란 노래의 가사에 있는 한 구절, 기다린 날이 왔어요.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성공한다면 이 제목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지난 3월 초에 황영웅 가수의 억울함을 제가 변호하는 동영상을 올렸더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하나에 댓글이 3천, 4천 개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애절하고 진솔하고 순수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으로 끝낼까 했더니 너무나 좋은 글들이 많이 오고 그걸 읽으니까 제가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 동영상을 올리면서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9개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 댓글들은 그냥 바람에 날리듯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황영훈 가수가 이제 복귀를 할 즈음 해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여기서 한번 좋은 글들을 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도 보람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읽어주고 또 감동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해가지고 서로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좋은 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이 밝게 되기도 하고 그게 글의 힘인데 너무나 좋은 글이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는 열망이 저로 하여금 이 책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분석적으로 쓴 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편지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 공동으로 만든 겁니다. 공동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기자입니다.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팬이란 말입니다. 팬은 어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기자는 항상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기자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칭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황영웅 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황영웅 팬이지만은 저는 직업상 황영웅 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황영웅 씨가 너무나 억울한 처우에 직면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더구나 황영웅을 때리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직업인인 기자들이란 사실에 제가 아 이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글을 쓰고 동영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 황영웅 사태는 많은 본질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언론의 문제점, 언론의 문제점을 이번 황영웅 사태처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황영웅 신드롬인데 그것은 황영웅의 노래가 가진 위대한 치유력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언론의 무자비한 짓밟기, 그게 분노한 서민들의 골기, 이런 게 한 덩어리로 움직인 한국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황영웅 가수처럼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 노래의 힘으로, 노래에 감동한 분들의 힘으로 9개월 만에 다시 복귀한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획기적인 사건에는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린 날이 왔어요라는 이 책이 바로 그 기록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잡으면은 시집 같기도 하고 수필집 같기도 합니다. 시와 수필, 특히 시. 시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 중에 아주 짤막한 몇 마디가
더 가슴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은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명문 또는 명언을 추려서 적어도 아마 몇 페이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솔직하게 쓰는 글이 그게 감동을 줍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글을 쓸 때 계산을 많이 합니다. 머리로 쓰죠.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썼습니다. 이 책이 더 많은 선한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이 한국 사회를 아주 밝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아마 주문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황영웅을 소재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언론의 문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한 인간을 발가벗길 권한이 과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냐 하는 문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특권 의식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서로 나누고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린 날이 왔어요가 하나의 교과서 또는 교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듭 주문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좋은 글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